여기 남자의 취미. 내가 돌아왔다. 소진 남자. 네가 뭔데? 너 인터뷰 했잖아. 여기있어! 가끔 세상을 프레임 안에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그렇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거 배워요. 일 처음 시작하면 이것부터 배웁니다. 간다 간다 했다 그런 거? 아니 그냥 정확한 개념. 정확한 개념. 제일 중요. 그냥 단순하게 건의하는데 줌아웃 쓰려보는 건 어때? 어깨 손까지 할게? 너 해줄래?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 이건가? 아니 아니 이걸 돌려. 이건가? 아, 이걸 돌려. 왜냐면은 이 핫스푼 움직이는 그게 손이 안 나왔어 언니 혹시? 손은 나왔는데 밑에만 나와. 아 그래? 그래. 어깨까지 나오는 게 제일 좋아. 지금 여기까지 나와. 아, 땡큐 땡큐. 이 선에 나와. 지금 칸팔이 이 위에 글자 위선까지 딱 나왔거든? 민트 많아? 꽤 있지. 많으면 나 한 줌만. 아 그거는 어려울지도. 오케이. 사우사이드 팔로가 팔로? 그럼 아, 사우사이드가 그거 들어가던가? 민트 진, 민트랑 라임. 진이랑 라임. 제가 보니까 라임도 없네. 라임 있어. 아니 내가 집에 나도 한번 해먹어보고 싶거든. 올리면 오케이. 칵테일 이름은 안토니 슈미트 스미드트 뭐야 아무튼 킹스톤 네그로니인데 킹스톤 네그로니에서 안티카 포뮬라 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거를 올로로스쉐리로 어느 정도 보정을 해주고 그다음에 살짝 그 커피 향을 살짝 입혀주기 위해서 그 캄파리 같은 거에 커피를 대놓고 인퓨징을 하게 되면 너무 향이 엄청 강하게 느껴져서 그거를 이제 사실 급속 인퓨징 한다라는 느낌으로 스터 할 때 같이 넣어서 저어주는 그런 스타일의 킹스톤 네그로니입니다. 맛있겠십시오. 어때? 맛있지? 괜찮지? 맛있는데? 괜찮지? 되게 매력있는 캐릭터가 나온다고 생각했어. 묘해. 그치? 살짝 그냥 일반적으로 킹스톤 네그로니 그냥 만들게 되면 럼의 그 자메이카 럼의 펑키함이 이렇게 너무 튀어서 약간 자몽 주스 아 자몽 주스가 아니라 당근 주스, 토마토 주스 같은 야채 같은 느낌이 살짝 있고 그다음에 캄파리에서 나오는 붉은 베리랑 약간 꽃 같은 향도 있고 그다음에 그 럼에서 나오는 당밀 그 느낌 있어. 역시 위스키 먹는 놈이라면서 표현이 남다르네. 나는 항상 내가 느끼는 맛과 향을 그 분해해서 하나씩 나열하려고 하니까 그 커피 향의 그 직관적인 그 커피 향 자체가 조금 아 이 커피 향이었구나 향으로 살짝 날 거야. 그게 이제 스미스 앤 크로스 같은 자메이칸 럼에 어느 정도 정말
느껴지긴 하지만 그게 이제 캐릭터가 되진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이제 수면 앞으로 당겨오는 느낌인 거지. 커피가 명확히 잘 받쳐준다.